연휴가 시작됐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식스 GS의 슈퍼토너먼트 시즌2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해드립니다. 자,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치어풀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가 끝나면 선물 추첨이 이어집니다. 올 한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GSL의 유니폼 시즌별로 나눠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아프리카TV 전자오락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8강 3경기는 최강 저저전이었죠. 이 승리 인터뷰에서 잘못된 부분이 언급돼서 정정해드립니다. 자, 올해 16강을 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박명우 선수는 시즌3에서 4강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정정해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 8강 4경기입니다. 김준호 선수와 김유진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4강에 합류할지 지금부터 8강 4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준호 선수와 김유진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차거든요. 4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정말 지금까지 많이 만나왔었고 그냥 네. 만나는 족족 항상 김유진 선수가 웃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김준호 선수도 오늘 박리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뭔가 천장 한번 격파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풋풋전이고요. 양 선수 모두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약간은 좀 지쳐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앞선 경기들이 장기전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 있겠지만 이기게 되면 피로회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겁니다. 강영호 선수는 원수를 꺾기 위한 낌새가 조금씩 보였거든요. 16강 극복도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김준호는 김유진을 극복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그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김준호 선수고요. 16강에서 주성욱이 3대0으로 잡고 왔네요. 네, 그런 그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최근에 연습량을 끌어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연습했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다양한 시도예요. 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적도 없고 나왔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냥 지더라도 그냥 막 시도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연구와 그런 그 뭔가 연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유진 선수인데요.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김유진 선수는 4강에 가는 순간 김준호를 잡는 순간 블리즈컵 확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필 8강에서 만난 상대가 내 천적이라니 내가 이기기 쉬운 상대라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쉽게 갈 수 있겠다라고 까딱 잘못하면 이거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가 너무 약간 먼 곳에 있으면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소홀히 할 수 있고 별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막 로또 내고 막 몇십억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도 그것 때문에 괜히 내 눈앞에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요. 자, 상대 종족전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호 선수는 2승 3패, 김유진은 4승 1패입니다. 그 와중에 4승 1패 안에 김준호가 있습니다. 16강에서 김준호를 또 잡아낸 경험이 있는 김유진이기 때문에 네? 김준호를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만날 때마다 이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인간상승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또 앞경기가 있었고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인간상승 깨기 어려운 거야 생각하면 또 김유진한테 웃을 수 있는 분위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수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건
입이 김유진이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 입은 정말 압도적으로 김유진 선수를 자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 뭐 5전 5승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스코어 자체에 빈틈을 하나 만들어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김준호 선수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양 선수의 맵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센션 투하이어 뉴카쿠 재개발주고 어비셜 리프 맥디포 돌개발함 순이에요. 5세트로 가게 되면 김준호이 무조건 웃을 겁니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원하는 맵이라 김준호는 4세트 안에 끝내줘야 기분이 좋겠죠. 네, 어센션 투하이어에서 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와 김유진이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E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네, 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예요. Root Gaming Hero. 자, 인간상서 극복해내야 하는 김준호 선수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유진 선수입니다. Kinair Green Wings SOS. 팬분들의 성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응원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GSL까지 결승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 블리즈컨 각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팬들이 네. 더 응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의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린다. 김유진. 감사합니다. 저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응원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독해도요. 다 독해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독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어 하나만 알더라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김준호 선수 보러 일본에서 왔습니다. 앞전멸 타고 2회 우승 갑시다. 히어로 화이팅. 그렇죠. 감사합니다. 슈토 시즌 1때 우승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즌 2도 우승하길 바라는 응원인 거죠. 네. 이라시아이 마세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한국분 아닐까요? 아, 일본분인가? 보다가 한국분인 걸로 한국분이 일본에 놀러 가셨다가 네. 들어오셔서 이제 치어풀을 쓴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김준호 선수가 슈퍼토너먼트를 우승하기 위해선 사실 어지간한 상대를 만났을 땐 모두 다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독 김유진 상대로는 뭔가 약해 보였거든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치어풀이었어요. 그렇죠. 이병렬은 김준호를 원한다 라는 네. 정말 심플한 치어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김준호는 올라가면 되는 거죠? 고마워요 박진영 해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양 선수를 봤을 때 느껴지는 건 그 성향을 스타일을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공격적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하기 되게 힘든데 김준호는 주성욱을 잡을 때 뭔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8강에서는 천적이니까 내 스타일을 고수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플레이가 1세트 때 시도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수정탑의 위치입니다. 원래 건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앙 쪽이고 그렇다면 차관 중심에 찌르기를 했을 때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수정탑인데 그렇죠. 이건 이제 강하게 한번 상대의 빌드 김유진 선수가 확장을 가져가거나 혹은 좀 최선의 병력으로 우주 관문 같은 거 지으려고 했을 때 한번 반박차 빠르게 찔러보겠다 의도가 있네요. 네. 보통 자주 만나는 선수들끼리 이런 빌드를 쓴다라는 건 이 선수 한 선수의 빌드와 그 리플레이 같은 걸 다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모선액을 보냈을 때 안 가는 위치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위치를 노려서 준비한 빌드이기 때문에 김유진이 무난하게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이건 김준호가 원하는 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김준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직까지 김유진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확장 중심의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로 완전 경기를 끝내기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타이밍만 살짝 빼앗으면 충분하죠. 네. 여기서 저 판단은 진짜 좋네요. 앞마당을 먼저 짓다 보니까 어차피 추적자 6개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차원감만 되는 타이밍에 추적자 맞춰주는 타이밍은 똑같거든요. 근데 앞마당을 짓다 보니까 탐사정을 살짝 쉬긴 했어도 이 추적자로 이득만 거뒀을 때 운영이 훨씬 편해요. 네. 추적자 내기 위쪽으로 동선을 바꿔봅니다. 자 이건 와 이거 탐승 기가 막히네. 이거 사실 입구 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서 좀 이득을 보려 했었던 거거든요. 네. 탐사정이 발견해졌죠. 그래도 위험한 건 로공지으면서 이 추적자를 버리게 되면 아래쪽에 추적자 대처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와요. 사도 왔네요. 사도 추적자까지 왔죠. 이거 싸워볼만 해요. 그렇죠. 게다가 사도가 있기 때문에 도전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사도는 본진 쪽으로 한 번 더 쌓여 이동을 써줘야겠죠. 앞마당을 때려주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잡아줬고요. 아래쪽에 파수기. 자, 여기서 본진까지 커버를 해야 이제 완벽히 막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기 들어갑니다. 박충전 앞마당의 한 방이 진짜 컸습니다. 결국 사도 두 개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두 개 들어왔으면 본진 쪽에 탐수정 끊어줄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일단 전진 건물의 이득을 그렇게 크게 취하진 못하고 있어요. 왜? 이게 김효진 선수가? 원래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막 그 수비나 운영 이런 것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가 언젠가부터는 잘해요. 방금도 입구 쪽을 잡으면서 반대쪽에 탐사각을 보내주면서 뒤로 돌아오려는 그 시도를 보는 능력, 반응 이런 것들 일단 지금까지는 정말 괜찮습니다. 네. 보통 이걸 막으면 막는 쪽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앞마당을 짓고 난 이후에 탐사각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피해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임준호가 운영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유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역장까지 쓰면서 방어합니다. 대신에 불멸자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너무 병력을 잃으면서까지 견제를 하는 거 위험합니다. 여기서 병력을 더 일부 잃게 되면 바로 그냥 분광이 하나 찍어서 역공타임이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사도를 한 번 더 찍었죠. 본진 쪽에 가게 되더라도 오선에게 더 충전을 빼놨기 때문에 이걸로 시간 벌면 체제에 대한 카운터인 우주관문이 올라가요. 오, 그냥 싸우나요? 야, 이건 우주관문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만약에 상대 여기서 불멸자 두 개 이후에 병력계 잡았으니까 분광기 찍어서 역공하게 되면 공호폴기로 맞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제가 김대엽 선수랑 김준호 선수가 레더 경기 했을 때 그걸 본 적 있어요. 전멸 추적자를 왕창 준비하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불사조만 찍는 김준호 선수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불사조 운영을 혹시 연구 끝나서 한번 써볼 생각이 또 있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가능해 보이는 건 지금 사두가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10초 전까지만 사두가 들어 탐사각을 잡아줬는데 그걸 잡아주면서 황혼회의가 없다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황혼회의가 없다라는 건 추적자가 전멸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고위기사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불사조가 체제의 우위를 전반 상태로 계속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불사조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개씩 뽑아내고 있어요. 네, 김준호 선수가 사실 그 김대 선수가 경기했을 때 레더 연습을 했을 때는 쳤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추적자의 양을 극복 못하고 일단 지긴 했는데 그래도 불사조를 꾸준하게 찍어내면서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어땠냐, 빌드 어떤 느낌이냐, 뭐 가능성 있어 보냐 이런 저런 말을 주고받았었는데 그 와중에 일단 우주관만 이런 그 중심의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 김준호 선수가 깨달은 게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언자까지 추가적으로 생산해주고 있어요. 이런 빌드를 준비했고 완성시켜 왔을 때 어정쩡함이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불사조 예언자 한 개를 찍었다가 취소하고 불사조 두 개를 찍었다가 취소하고 예언자 두 개를 찍었는데 그 타이밍 거의 10초가량이거든요. 이미 예언자가 센터 지역 쪽을 지나서 때리고 있을 만한 상황인데 예언자가 이제 나온 건 김준호 입장에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앙 쪽 한번 쓱 훑어보고 있는 김희준 선수고요. 일단 이제 불사조를 모을 땐 모으지만 마냥 모으는 건 뭐 달갑지 않죠. 어쨌거나 견제를 병행해가면서 빈틈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찰까지 했을 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두기를 이제 준비해서 찢어주는 건데요. 이거 이제 컨트롤이 양 선수에게 중요하죠. 똑같이 어려운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뭔가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김준호 선수입니다. 예언자가 지나가는 동선에 관측선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예언자가 그냥 왔습니다. 편하게 네. 왔어요. 자, 편하게 와서 견제를 시작합니다. 3킬 4킬 컨트롤은 양방이에요. 오, 그래도 김준호 선수 일단 양쪽 컨트롤 자리 주고 있어요. 네, 6킬 흔들어주면서 불사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서야 분광기가 나온 걸 받고 관문이 없습니다. 이건 김준호 선수가 예언자를 살려두기만 해도 이득이라는 거죠. 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한 개 정도는 죽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오, 네, 남은 한 네, 오, 그 맞아 사나요? 오, 오, 안 닿아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닿는 걸 굳이 무리해서 잡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해두고 본진 쪽에 추적자 두 개 정도만 배치해놔야죠. 네. 그래서 지금 김윤신 선수가 약간 늦게 안았죠. 그래서 돌진 절반 정도 준비됐는데 전멸로 바꿔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우주검은 이때를 고민했었던 김준호 선수가 약간 10초 정도 손해봤다면 이번에 김윤신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바꾸게 되면서 약 2, 30초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준호 선수는 머리를 쓰고 있죠. 불사조 이후에 예상되는 전멸 추적자를 잡기 위한 돌진 왕전사요. 자, 암흑성소인데요. 사실상 돌진 왕전사를 완성시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전멸을 한다고 했을 때 불사조를 커트해 줄 수도 없고요. 견제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적자는 지금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전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멸까지 선택을 했을 때 암흑기사가 대박을 못 내면 이 경기는 김준호가 붙여가는 그림인 거예요. 네. 결국에 암흑성소 이후에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멸 추적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불사조 체제의 카운터인 것은 맞지만 대신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황혼의 테크가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전멸을 눌렀을 때 좋지 지금처럼 트리플 기반까지 이제 이동을 그 시점이 바뀌었는데 그때 뒤늦게 돌진을 취소하고 전멸을 한다?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돌진 완성시키고 집정원을 준비했으면 오히려 공격 타이밍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김준호 선수한테 정말 많이 맞아본 자거든요. 많이 맞아도 받고 상금을 뺏겨도 본 선수라서 김유진 하면 무얼 할지 사실 해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항상 이럴 때 변수를 만드는 게 김유진은 암흑기사를 선택합니다. 암흑성소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앞마당 지역 쪽에 강자포를 지었죠. 이건 분명히 김유진이라면 한번
온다 그거 막으면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 내리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상대 스타일을 알고 경기를 펼쳐나가는 양 선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김희진 선수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들어서 김희진 선수 이런 모습 잘 안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또 돌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상대가 우주관문을 안 돌려요. 돌진을 지으는데 안 돌립니다. 아 당했다요. 이거 심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진호 선수 최근 연습하고 레드 할 때 우주관문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불사저 모으는구나 하고 맞춰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사저로 전멸 추적자 유도하고 진짜는 돌진과 없는 사 이후에 직전권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변수 하나는 암흑기사가 탐사정을 한 열기가량 잡으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시간은 1분가량 돼야 되는데 네. 이미 본진 쪽에 광자포 있죠? 앞마당에도 있습니다. 딱 하나 남은 변수는 9시에요. 관측선이 없는 상황에서 광자포도 없어 보였거든요. 자 광자포 무시하고 1분 잡아주려는 선택 하지만 예. 거의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관건이에요. 일단 여기서 못해도 7, 8킬 이상은 해야 쫓아는 거예요. 7, 네. 8킬 해도 유리해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5킬 들어가서 이제 가스 채취하는 탐사정을 끊어준 판단까진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을 거뒀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김준호 선수가 나쁠 게 없어요. 네. 자 확실히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김희진 선수. 네. 이제 여기서 앞서 나가려면 김희진 선수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공사마 바로 눌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손해본 김준호 선수가 이 다음 업그레이드 타이밍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사마를 혼자 준비해버리면 조금만 더 시간을 더 확보했을 때 병력 한 10, 20 정도 인구수 모자라다고 해도 업그레이드의 그 진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를 놓치게 된다면 김준호 선수가 밀릴 게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면서 조합이 먼저 갖춰지고 집정관과 들어갔을 때 불멸제를 불사조로 들어줄 수 있잖아요. 사실 폭포전의 절대적인 화력은 불멸제와 집정관이거든요. 근데 집정관 숫자가 똑같다고 했을 때 불멸제의 화력이 중요한 건데 불멸제를 불사조가 드는 겁니다. 네. 자 불사조까지 병력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와 이거 김유진 선수라면 할 것 같은 걸 이제 김준호 선수가 하네요. 너무 당했기 때문에 수혜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짙어요. 오. 저 위치는 불사조가 있는 김준호 선수는 가볼 만한 위치여도 김희진 선수가 저 경로를 가야 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 집중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집중관 차이 좀 벌어졌어요. 자 김준호가 칼을 뽑습니다. 양 차이가 살짝 납니다. 지금 그래도 김준호 선수는 6시 적중에 몰려갈 때 지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겠죠? 네. 김효진이 펠가스에 연결체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냥 압박만 해주고 불사조의 에너지도 빠졌으니까 이건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맛만 보고 뒤쪽에 일단 대기. 네, 일단 이런 분야가 되면 이제 연결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것들이 달라지는데 김희진 선수는 상대에 추가 확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버티면 그만이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김준호 선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확장을 가져가주면서 올인인 척, 확장 없는 척 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한 말이죠. 지금 암흑기사가 7시 쪽에 내려가서 팔가스의 연결체가 지어 전날을 확인했어요. 이건 김유진이 조급해질 것인지 운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7시 지역 쪽에 연결체가 없어서 김유진은 멀티 지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여유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6시 지역 몰래 멀티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유진 선수가 놓치면 안 될 거 이제 상대병이 약간 빠졌을 때 지금 한시 쪽에 연결체를 지었잖아요. 그 가운데 길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전처럼 그 길을 내주게 되면 자신의 트리플은 지켜도 추가 연결체 자체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자 이쪽 견제 한번 들어왔었네요. 확실히 운적인 요소가 많이 김준호 선수에게 웃어주고 있죠. 탐사정이 지나가는 길목을 암흑기사가 또 볼 수 있었던 찰나의 타이밍이었는데 그 찰나의 타이밍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와중에 보손이 준비된다면 업그레이드 공사업이 살짝 늦을지언정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건 김준호입니다. 네. 자 양 선수가 이곳으로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고요. 오 근데 이제 김준호 선수가 아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병력을 돌리네요. 지금 모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제 투자한 자원과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또 건강이를 잘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걸 막기 위해 암흑기사를 생산하면서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른 취소를 했다라는 건 7시와 센터 지역 쪽 멀티가 없어서예요. 이건 김준호가 추가 멀티가 없는데 굳이 지키려고 무리하지 말자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김준호 입장에서 최고의 심리전 페이크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 저 확장 없으니까 나 하나 정도 내줘도 돼. 지금 그런 생각이 경기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은 입구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조합됐고 인구수가 200쯤 됐을 때 나만 공사범이네 한번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유진인 건데 그 타이밍에 모선이 적절하게 등장하게 되면 김유진은 또 빼야 되는 거예요. 멀티 네. 타이밍은 벌어졌고요. 그래, 지금 가서 연결체가 아 이제 지어지고 있구나 하면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지으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6시에서는 가스만 수급해도 엄청나게 병력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도표전은 사실 후반 갔을 때 굳이 공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스만 필요해서 보이기사만 찍든 직전검만 찍더라도 싸움이 되는데 그 와중에 조금 더 꼼꼼하게 모마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는 게 또 김준호 선수잖아요. 네. 오늘 천적을 상대로 날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김희준 선수는 아직까지 상대 멀티 모르고 있고요. 네. 뭐 그래도 김희준 선수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병역에 적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변수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큰 그림에서 불리할 수 있어도 작은 그림에 해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쯤 슬슬 싸워주는 모션 한번 취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준호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잡아서 연결체 끼고 싸우기가 애매하죠. 이거 싸웁니다. 건물을 알게 모르게 때리면 활용량이 있어요. 그렇죠. 방전사를 버려주고 다시 한번 집중관 찍을 타이밍을 김준호가 벌어줘야죠. 이건 한번 빼준 다음에 어떻게든 싸워주게 되면 또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넓게 펼쳐집니다. 특히나 이제 정지장 소모를 깔아주면서 방전사가 바리케이지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집중관이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견제. 근데 이제 김준호 선수가 이용하고 있죠. 나는 상대보다 확장을 무조건 하나 더 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소모전 자체는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일반적인 패배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정 끊어주고 상대를 광자사서 찍게 만들면서 조합을 깨뜨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좀 성과가 있어요. 네, 돈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추적자를 벌어주면 더 좋습니다. 김준호의 지금 추적자 개체수를 살짝만 벌어주고 그게 집정관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조합이 갖춰지거든요. 이거 집정관이 네. 두 배수 차이고 불멸자도 두 배수예요. 광전사는 쓸데기 없는 유닛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스 차이죠, 가스 차이. 네. 이게 포포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가스 많이 먹느냐인데 지금 확장 하나 생생하게 돌아가잖아요, 가스 자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인구수는 비슷해도 이제 질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사실 탐사정 숫자가 차이 나서 인구수가 비슷하면 김유진이 세야 되는데 눈부셔요. 질과 양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반짝반짝 집중관 네. 상당히 많아요. 김준호의 조약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집중관의 화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도 버틴다 하더라도 불멸자 차이도 나서 추가 병력 갑니다. 누가 더 빠르냐예요. 자, 뒤쪽에서 불멸자가 딜을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럴 때 모선이 살짝 앞에 가지면 상대의 그 집정관의 데미지를 몸으로 받아주는 이런 효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첫 싸움을 할 때는 예언자의 개시를 뿌려놨기 때문에 보일지언정 추가 병력들은 개시가 안 묻는단 말이에요. 네. 모선 그 은폐장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밀어냅니다. 이쪽 라인 무너집니다. 지지! 김준호의 몰래 멀티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제 1세트를 이겼을 때 또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을 때 김준호 선수는 항상 웃는 편입니다. 근데 김유진을 상대로 1세트를 따냈다는 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굉장히 긴장한 표정을 아직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스 차이가 결국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네. 이건 사실 김유진이라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심리전과 몰래 건물인데 오히려 상대 주특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그 뜻깊은 이런 그 승리를 만들 수 있었고요. 네. 물론 다시 쓰긴 어렵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이제 이 다음 세트부터는 많이 의식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김준호 선수의 연습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대를 놀랄 수 있는 기반한 작전은 하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확실히 김유진 선수가 이제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한 김준호 플레이를 본 거죠. 트리플 베이스인 상태로 지어 짜내서 경기를 승리해내다 보니까 팔가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기보단 공격적인 모습에 약간은 움츠러들었잖아요. 네. 김준호의 판자이가 잘 먹힌 겁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장은 뉴커크 재개발 지구예요. 첫 번째 세트는 김준호가 원했던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갔으니 김유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했던 전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네,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예요. Root Gaming Hero. 심리전에서 앞서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희준 선수는 다섯입니다. Jinair Green Wings SOS. 아차 싶었겠죠? 첫 번째 세트 내주게 됐습니다만 두 번째 전장은 본인이 원했던 전장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 있느냐인데 네. 근데 이제 뉴카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써왔던 전장이다 보니까 기계에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가 양쪽에 위치했고요. 어우 또 김유진. 저 개구리가 웃는 모습도 있거든요. 네. 김준호가 김유진을 이겼을 때는 그게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김유진을 만나서 이겼네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요. 저 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가뜩이나 유명한데 얼마나 뭔가 악연인지 알 수 있냐면 네. 티셔츠에 그려진 것도 똑같이 분노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 또 예리한 관찰력 역시 황영재 예술입니다. 네, 여기서 빌드 자체도 김유진도 예리하죠. 입구 쪽을 한번 너트로 막아주면서 어제 주성욱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와 흡사합니다. 근데 네. 주성욱 선수가 졌던 건 김준호 선수의 정말 날카로운 정말 아름다운 판단력이 있긴 했지만 뭔가의 미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서 김유진은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미스가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빌드를 사용해주는 거죠. 자, 관문 두 개째 올라갔고요. 인공지어서까지 완료가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김준호 선수의 수정타 밀치기도 하죠. 이 맵은 특히나 우주검은 플레이를 알 수가, 자주 뭐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본진 쪽의 수정탑은 필수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를 일부러 빼서 앞마당 입구에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서도 본진에 올 수 있는 이한자 견제에 대해 막을 수 있는데 사실 하나 짓는다고 해도 왼쪽 공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빌드는 객관적으로 김준호 선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투관문을 짓고 나서 수정탑의 위치 플러스로 사도를 찍었으면 김유진이 웃었을 거예요. 네. 추적자가 없으니까 예언자가 앞마당에 수정탑도 있겠다. 본진 외곽 쪽으로 서둘러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추적자를 찍었고 입구를 막았던 게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구 막은 걸 보면 우간인 거 예측 못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거 결국 심리전인가요? 추적자 찍으면서 본진에 추적자 배치하고 하면 과충전 필요 없으니까 예언자 그냥 쉽게 막고 앞마당 먹으면 그만? 네. 거기다 어제 주성욱 선수가 보여줬던 심리전은 예언자를 찍었었는데 그에 상대로 김준호가 우주관문 맞춰주면서 바로 불사조를 찍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김유진도 불사조를 먼저 찍었는데 김유진의 준비된 분석을 정말 완벽했게 해보시고 있는데요. 자, 이거 매서운데요? 이러면 잠시만 이러면 추적자 안 나오고 불사조 두 개로는 추적자 하나를 빠르게 못 끊거든요. 네. 그리고 모선에게 어디선가 정말 열심히 맞다 왔습니다. 정말 많이 맞다와서 저 모선액도 화력에 집중이 안 돼요. 네. 기관 에너지 붙었기 때문에 과충전이 적고요. 이게 차라리 공업볼게 나왔다면 좀 더 맞게 소화할 텐데 하필이면 우간 대 우간을 좀 생각하면서 불사조를 찍어주다 보니까 땡추전자 로시를 막기에는 이게 약간 부족해요. 인공지어서 깨졌고요. 김준호의 판단 정말 깔끔합니다. 관문 추가했죠. 이건 인공지어서를 깼는데 그래도 이거 컨트롤은 좋았어요, 김유진. 그렇죠, 그렇죠. 컨트롤은 좋아요. 판단력은 김준호인데 컨트롤은 김유진이 앞섰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타이밍은 존재하는 게 김준호예요. 자, 이 관문을 깰 수 있을까요? 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호버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일단 과충전 한 번과 중요차관선으로 한 번의 타이밍은 걸어냈지만 추가탄을 막을 수는 아직 없어요. 추적자 계속 와요. 결국 추적자가 한 번 더 차원관문에서 생산이 되는 순간 쐐기를 막을 것 같거든요. 자, 쐐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시간 생산! 시간 싸움에 어테이드 버텨야 됩니다. 자, 불 꺼지고요. 일단 과충전이 없고 고호버키가 나왔을 때 분광정렬을 키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안 쓰면서 탐사정이 그걸 감쌌을 때 써줘야죠. 분광정렬 쓰나요? 키면 빼면 됩니다. 자, 그래도 모선이 체력이 모선에게 지금 체력이 없는데 한번 버티게 큽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일점산 했을 때 공업볼기가 1, 2초라도 프리딜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자, 위쪽까지 올라가요. 진짜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공업볼기 1점산 되거든요. 1점산 하면 딜 넣을 수 있습니다. 불사조는 없습니다. GG! 오늘 김준호의 분위기인데요. 와, 근데 진짜 김준호 선수가 최근에 연습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는 그 효과를 보고 있네요. 정말 김준호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역시나 본인의 흐름대로 이끌어가면서 김유진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슈퍼 토너먼트 안에서만 뿌던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네. 그것도 상성인 김유진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오. 이 어제 보여줬었던 판짜기에 대해 김유진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잡아먹은 판짜기를 준비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을,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단기전에 어떤 컨디션과 기세가 중요한데요. 네, 여러 가지 김준호 엄청나요. 네, 여러 가지 웃어주고 있죠. 원래 단기 토너먼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가 진짜 이게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노력을 했을 때는 언제라도 이제 한계를 깰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트 남았어요. 이제 김준호 선수가 한 세트만 더 따내면 이 지긋지긋한 악의를 이겨내고 조금 더 자신의 가능성을 드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거 셧다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셧다운 직전까지 왔죠. 어비셜도 네. 김준호가 올랐기 때문에 김준호가 원하는 빌드를 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비셜 리프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네,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준호예요. Root Gaming Hero. 오늘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위기대로 2승째 챙겨갔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유진 선수는 5시에 위치했습니다. Jin Air Greenways SOS.
자, 여기서 뭔가 반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터뷰에서 직접 김민준 선수가 밝힌 게 있습니다. 역수입을 네. 당하는 선수는 멘탈이 약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김준호 선수가 멘탈이 강하다는 평가 못 받잖아요. 그 멘탈을 깰 수만 있다면 역수입도 네.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본인이 또 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요거 역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유진 선수에게 요구되는 건 승부사 기질이죠. 사실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준호 선수 상대로도 강했고 그리고 그 많은 선수들이 김유진 선수가 슬럼프일 때도 만나기 조금 껄끄럽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그 승부사 기질이 강하기 때문인데 대신에 제 김준호 선수도 보통은 아니에요. 지금 준비한 정도를 봤을 땐 이건 단순하게 그냥 김유진을 이기기 위해서 뭐 연습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보다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김준호가 칼 갈고 왔어요. 그렇죠. 진짜 그 칼이 완벽하게 꽂힐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됐는데 김유진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상을 하려면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건데 김준호는 어제 플레이했었던 거에 대한 김유진의 저격을 역으로 저격해주는 거 보다 보니까 네. 흑포전의 기세가 장난 아닌데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요. 확실히 연습만 한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 것 같다라는 플레이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대를 분석하다 보면 상대의 장점과 또 무기가 보이잖아요. 그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에버스로도 만들고 그럼요. 하면서 많은 발전을 또 깨고 있죠. 네. 자, 일단 상대방 쪽에 들어가서 정찰을 해주고 있는데요. 양 선수가 일단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마음이 편해지죠. 수정탑 3개까지 봤기 때문에 아 일단 전진 건물은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김유진은 수정탑 3개 보여주고 안심할 때쯤 한 번 더 꽈주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데 어허. 김준호도 과감한 건 탐사정을 그냥 숨겨두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찾아서 잡아내거든요. 어? 근데 무선에게 어? 시야에 걸리나요? 전진 저 봤죠? 봤어요? 근데 이쪽에 시야가 서로 공유되면 상대적으로 김유진 선수는 자신의 본진을 또 안 봅니다. 네. 자, 이거 컨트롤 싸움인데요. 거기다 지금 우간 늦게 따라가는 와중에 탐사적으로 저 우간 보면 예언자 상대를 불타서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봤어요. 아이고. 자, 일단 상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 이거 타이밍이 너무 묘해서 이건 긁혔다고 취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입니다. 뭐 그리고 수정탑 본진 쪽에 한번 지을 수 있거든요. 모선에게 도착할 때쯤 돼서 탐사정 아 네, 그나마 저거 안 끊겼으면 본진 쪽에 과충전 러시도 나올 수 있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과충전 러시 안 하고 연결체를 지어도 그만이긴 해요. 상대 체질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맞춰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고요. 역시 김유진은 김유진이죠. 바로 걸린 거 포기. 와 아! 김준호는 또 김준호예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또 확인하면서 김유진이 보이죠? 네. 김유진이 하면 또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와.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불사조를 안 찍고 예언자를 먼저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네요. 불사조 한 3개 정도만 모아주면서 체질을 또 바꿔주겠다. 네.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김민희 선수 입장에선 탐사전 관계를 극적으로 사실 지금 타이밍에 밀어넣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도가 빠져나간 이 타이밍에 본진 정찰을 성공하게 되면서 결국 김희진 선수도 약간 값싼 정찰을 해내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보 로그라는 부분에서 서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간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김준호 선수의 판단력이 오늘 조금 더 좋았거든요. 김유진 선수는 이걸 따라 잡으려면 조금의 과감함이 필요해 보여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번 지켜보죠. 전멸 연구까지 눌러주는 김유진 선수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 불사조를 눌러주는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 로봇권이 설 타이밍을 늦추는 게 더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스 유닛들을 병력 위주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공항 시설을 반박차 빠르게 지어주는 건 이건 김유진 선수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암흑기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일단 은폐감지 능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중으로 자원을 투자했을 때 김유진 선수가 해주면 좋을 건 상대 불사조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트리플 타이밍을 앞당기는 것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다 불불 조합도 가능하죠. 전멸 추적자 위주로 생산했을 때 불사조와 불멸자를 조합해서 트리플 타이밍을 한번 공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준호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사조 3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아래쪽엔 사도가 갑니다. 오, 이거 약간 대 테란전하듯이 들어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자, 모선에 뚝뚝 쳐주고요. 잡았습니까? 과충 좀 뺐고 체력 좀 빼놨으면 빈틈이 좀 생기죠. 이건 추적자가 사도를 생각보다 잘 못 잡기 때문에 홀드 컨트롤로 이득을 거두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도 추적자가 많거든요. 이건 이제 빼줘야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추적자가 많게끔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계속 추적자 더 찍게 하고 있어요. 자, 모선액 잡았어요. 네, 사도는 안 입할 것처럼 하고 모선액 뚝뚝 때리면서 과충전 없으니까 추적자 더 찍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불멸자 먼저 모아버리면 상성에서 앞서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사도가 앞마당에 가스 채취 안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모선액도 끌었기 때문에 추적자 찍고 사도는 조금 더 맘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지상 경력과 만납니다. 자, 그럼 추적자를 많이 찍은 김에 이병이가 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도는 그리고 탐사정만 찍어주면 됩니다. 추적자를 잡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탐사정만 잡아주게 되면 전멸 추적자가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압박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불멸자와 불사조로 카운터를 치면 됩니다. 9킬까지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적자가 많은데 불멸자가 3개까지 쌓여버리면 이 추적자도 결국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자신도 좀 뭔가 조합이 갖춰질 때까지 확장 더 가져가고 업그레이드 갖추고 조금 더 한 4-5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그래도 존재하는 변수는 아직까지 김준호의 조합이 완성형이 아니다 보니까 전멸 추적자 컨트롤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트리플 지역 연결지까지 지었는데 전멸 추적자로 이득을 거두게 되면 초반에 봤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건데 이득 못 거두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자, 전멸 추적자로 한번 찔러봤고요. 탑속에 하나 정도 잡아내면 괜찮은 성과이긴 하지만 약간 부족하죠. 자신이 받은 피해와 비교를 해봤을 땐 한 번 더 뭔가 이득을 거두면 좋은데 이제 봤던 게 크죠. 불멸자가 벌써 두 개예요. 세 개 되면 이제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트리플을 찍긴 찍는데 이제부터 탐사정 안 찍으면서 관문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진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불멸자 대동에서 한번 내려갈만 하거든요. 불사조가 보는 것들 환상불사조의 정찰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트리플도 봤죠. 마당에 가스도 없죠. 탐사정도 적죠. 이거는 트리플 지워주고 그냥 타이밍을 잡으면 김준호만의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두 번째 멀티 확보해가고 있고요. 와, 근데 진짜 김유주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을 드렸던 게 지금 상황으로선 김유주 선수가 이 전멸 추적자로 최대한 압박 넣어주면서 트리플 앞당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걸 실제로 김유주 선수 하고는 있는데 워낙 탐사정 견제를 받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네. 자, 그래도 한번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견제를 넣으면서 탐사정이라도 많아야 조합 밀리고 업그레이드 밀리는 걸 좀 따라가는 건데 아직 탐정수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가스 보유량 자체가 지금은 비슷해 보일지언정 앞마당과 육가스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또 조합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추적자의 힘을 줬는데 추적자의 쓴 가스는 김준호는 다 고위기사예요. 네. 자, 다시 한번 툭툭 찔러 넣었습니다. 이걸로 네.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추적자의 수에 비해서 아직 거둔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저 소수의 불사조가 또 만만치 않은 피해를 또 역으로 줬었거든요. 그만큼 김민지 선수는 조급합니다. 네, 여기서 김준호 선수가 고위기사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타이밍이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거기다 함대 신호수까지 좀 위험해요. 김유진이 트리플까지 활성화시키는데 가스 채취 안 하고 관문 늘린다며 공명사도 준비했거든요. 돌진검전사 준비하는 타이밍에 한번 완벽한 저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김유진만의 판단을 완벽하게 내려줬는데 상황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김유진이 여기서 한번 반전을 만들어냅니까? 사도입이 지금 올라가면서 불멸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실업자 될 수 있거든요. 들어가요. 근데 과충전 끼고 과충전을 빼게 하는 건데 오히려 사도가 아니 불멸자가 밀집하고 있고요 일단. 자, 그리고 이쪽 생각보다 사도가 너무 험하게 숨겼는데요. 네. 저 네. 사도가 안 돼요. 차라리 화력에 집중이 됐으면 싸우면서 이겼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몰라요. 네. 자, 이쪽 연결체 거의 초토화되고요. 근데 이건 거의 올인이라서 탐사정을 던지면서도 막기만 하면 불멸자가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분위기 잡아가고 있죠. 이건 사실 경기 끝났습니다. 이건 거의 김준호 선수가 잡은 거예요. 저 분광기가 살아남긴 했어도 가스 자체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직도 네. 앞마당과 트리플에 가스가 없는 상태로 사도를 쥐어짰는데 집정관이 보유되면서 불멸자는 그대로 살았어요. 자, 결국에 이 멀티 지켜냈고 그래도 1군수를 앞서가는 김준호 선수예요. 여기서 김준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가스에 다시 집어넣는 다음에 집정관만 잔뜩 준비해도 되긴 돼요. 이건 정말 집정관만 찍어주면 됩니다. 사실 광전사 찍을 필요도 없어요. 광물이 2천 남아도 됩니다. 네. 오해기사만 찍을 수 있으면 돼요. 자, 하나씩 들어 올리면서 뒤쪽에 불멸자 경계해줄 수 있어요. 김민준 선수는 안되셨죠. 지지! 결국 오늘의 마지막 4강 진출자는 이 선수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이번 슈퍼토너먼트는 징크스를 깨고 네. 인간 상성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완전히 넘어선 거잖아요. 3대 0입니다. 상성과 징크스라는 게 사실 본인 입장에서 정말 스트레스일 수 있어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계기가 완벽히 김준호를 바꿔놓으면서 또 다시 한번 성장하는 김준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 4강에 진출한 김준호 선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리 씨 부탁합니다. 네, 4강 진출자, 오늘의 마지막 진출자입니다. 김준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4강 진출자입니다. 천적을 이겨내셨어요. 소감 어떠세요? 천적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유진이랑 할 때 이미 네. 쫄고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이번 대회는 좀 약간 편했어요. 좀 네. 편하게 임했는데 그 편하게 임한 게 되게 잘 먹힌 것 같고 네. 진짜 진짜 세상 살면서
탑3 안으로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왜냐면 너무 이게 네. 따라다니는 수식어라서 솔직히 네. 좀 스트레스도 좀 받았거든요. 내색은 아. 안 했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기게 돼서 되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탑3 안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정말 김주신 선수 때문에 많이 망했거든요. 작년 시즌2 망했죠. 올해 시즌1도 김유진 선수 때문에 떨어졌죠. 시즌3도 김유진 선수 때문에 떨어졌죠. 정말 갚아주시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어려웠을까요? 일단 스타일이 맞물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스타일을 약간 변신했는데 네. 그게 약간 좀 주요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네. 너무 약간 너가 사파로 해? 그럼 나도 사파야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약간 맞짱 뜨는 느낌으로 했는데 네. 이제는 제가 피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냥 져주고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력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3대 0의 네.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네. 연습량에도 혹시 변화가 있으세요? 솔직히 연습량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계속 생각 때문에 잠을 좀 설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요새 느끼는 건 이제 피지컬은 어느 정도 되니까 생각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했던 예전과 달리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렇게 자기 반성까지. 네. 자, 오늘 기분 좋은 결과인데요. 자, 김준호 선수 오늘 이렇게 김유진 선수를 꺾으면서 이병렬 선수에게는 또 한편의 또 기회가 생겼어요. 네. 지금 이병렬 선수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 점에서 솔직히 유진이한테 좀 미안하고 네. 병렬이랑 저랑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이병렬 네. 선수와 김유진 네. 선수가 블리즈권 한 자리를 두고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병렬이가 우승하면은 병렬이가 간다고 들었는데 네. 아, 병렬이랑 신영이랑 하고 이제 저랑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유진이한테 미안하네요. 나가다 필요 없고. 아, 저는 이병렬 선수에게 이 정도면은 밥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병렬이를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유진이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도 김유진 선수에게도 지금 기회가 많습니다. 네. 일단 김준호 선수 이제 4강을 생각할 텐데 이제 박용우 선수와의 경기거든요. 네. 4강 각오를 들려주시죠. 령우랑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상대전적으로 제가 유진이한테 밀렸다면 이번에는 영우한테는 제가 좀 많이 앞서요. 네. 근데 이게 밀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를 갈고 준비해 올 걸 알아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준비 열심히 해서 8강, 16강처럼 완벽한 경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방심하지 감사합니다. 않겠다 김준호 선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슈퍼토너먼트 시즌2 마지막 4강 진출자 김준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8강 최종 결과와 4강 대진 확인해보시죠. 네, 드디어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4강은 더 기대되네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와중에 이병렬 선수에게 신이 내린 기회가 왔죠. 네? 자신의 손으로 블리즈컨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탈락하면서 일만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병렬 선수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김유진 선수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모두에게 쉽지 않은 그런 그 대진이 완성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거 바로 내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4강을 결승이 모두 치러지는데 이병렬 선수의 당락도 결정이 되는 거죠. 네. 테란 한 명, 저그 두 명, 프로토스 한 명. 이 밸런스도 괜찮네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원래 16강 최소 종족이 저그였어요. 16명 중에 3명만 저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그 끝난 거 아니냐, 8강 때 영저그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게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병렬, 박용호 이 두 선수가 끝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오히려 4강 최다 종족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내일 펼쳐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최고의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이병렬 선수는 블리즈컨을 가느냐,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GSL 타이틀이 걸린 상태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네. 김준호는 슈퍼 토너먼트에서 최강자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스토리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8강 경기 함께 하셨고요. 또 이번 대회 저희 방송 끝나고 또 다른 대회가 또 열리게 돼요. 네, 역시 또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시간 좀 지나면 바로 또 이어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역시 또 조금 더 많은 경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또 이제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GSL 함께 했는데요. 지금 3일 연속인가요?
그렇죠. 또 내일 4일 연속이잖아요. 4일 연속인데 내일은 정말 더 불태울 겁니다. 아니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해설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랑 함께해서 어떠셨나요? 맛진 해설.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워낙에 잘하시는 걸 눈으로 보기도 했었고 항상 봐왔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겠다 싶었는데 아 역시나 그 기대에 부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추억 안고 갑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형. 네. 사실 딱 봤을 때 이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네. 드립 빼면 시체가니까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아 생각보다 네. 아, 드립을 빼던 넣던 잘해요. 담백했습니다. 네. 아, 닭가슴살처럼 말이죠. 자 어쨌든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4강 결승 현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슈퍼토너먼트 시즌2 8강전 경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의 황영재, 박진영 해설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김익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Go tell it on the mountain.